윤수일 밴드. 아, 근데 윤수일 씨가 밴드를 했었어요? 그 아파트 하신 그분. 윤수일 선배님. 밴드 하셨어요, 원래? 예, 네, 음악이 진짜 좋아요. 아, 진짜. 떠나지마, 아파트, 뭐, 그 다음에 뭐 발라드 있는데, 사랑만은 않겠어요. 아.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죠? 그래, 그렇구나. 아, 그리고 그, 이국적으로 생기셨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그때 그 사람이 다리가 긴 걸 실물로 보기는 네. 처음이었어요. 아, 이렇게 비율이 좋구나. 다리가 긴 사람은 처음 봤죠. 아, 실물로. 아, 진짜. 네, 윤수일 선배님 완전 청바지, 가죽바지 입고. 네. 이렇게도 사랑이. 아, 이거 하면. 아, 그냥. 아, 진짜. 네. 이승철 씨가 또 그 노래 부르니까 너무 새롭네요. 괴로울 줄 아. 계속. 제 노래가 원래 발성이 트로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아~ 트로트를 잘해야 예. 가요를 잘해요. 그 무대에서도 제가 이승철 씨 콘서트 보러 갔을 때 예. 몇 번은 그 트로트 같은 무대를 막 보곤 했었는데 반짝이 옷 입고 막 이승철 씨. 어, 무조건 같은 노래 그쵸?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아파트 무조건 그런 거 하고 근데 예전에 이제 무정브루스만 했죠. 아, 무정브루스 한 소절만.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겠지 사랑했던 기억들이 갈 길을 막았었지만 추억이 아름답게 남아있을 때 미련 없이 가야지. 와, 이거 한 20년 만에 부른 것 같은데? 아, 근데 사실 뭐 이건 오늘 뭐 일기장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사실 모신 거였는데 네, 일기장을 염두에 두시고 인터넷 들으세요. 그래서 일기장에 쓰세요. 오늘 무정브루스를 들었다. 그러시면 되죠. 여러분 일기장에 네. 꼭 써주셔야 됩니다. 네. 아, 진짜 뭐 너무 그 어떤 시대의 음악이든지 부탁만 하면 이승철 씨가 정말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선물이에요 우리한테. 지난번에 신승훈 씨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신승훈 씨 언제 나왔어? 아, 이런 얘기가 멘트가 이게 좀 많이 중복돼요. 아니에요. 신승훈 씨 트로트를 안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신승훈 씨 트로트를 안 와요. 신승훈 씨는 기타가 본인이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이 그 부르는 그 노래에 딱 그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아, 그렇죠. 갑자기 또 이렇게 부탁할 때 트로트는 잘 안 해요. 아, 그러세요? 신승훈 씨는. 아, 기억이 뭐 또 정확히 나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정말. 자, 오늘 이승철 씨 이거 보는 라디오 보려고 약속 취소하신 분 이혜영 네. 님께 제가 선물 오야. 보내드립니다. 사실은 어? 이승철 씨도 이분 지금. 제가 저기 하나 드릴게요. 아, 뭐요? 내일요? 네. 아니, 다음 주에요. 뭐 있어요? 라이브 CD가 저 나와요? 저 월드투어한 공연 씨랑 라이브가 나오는데 네 그거 드린다고요 이분께? 그거 사인해서 드리고 진짜로 네. 이혜영님께 네. 주소 올려주세요. 약속을 취소하셨는데 아 정말 사인 CD 사인 거기 CD. 일기장도 들어있고 라이브 곡 10곡이 수록되어 있는 콘서트 실황 아, 이거는 정말 네. 러브게임에서 준비한 그, 선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승철 씨가 쏘는 거예요. 문자 쭉쭉 읽어드릴게요. 보내주시면 네 뭐 또 하나 뭐 또 아, 예. 그리고 이수연 님이 요즘 일기장 잘 듣고 있어요. 애절함이 듬뿍 그래요. 묻어있네요. 너무 좋아요. 네. 들려주세요. 왠지 이분은 팬클럽 같네요. 아, 왠지. 왠지. 그리고 이은성 님이 용감한 형제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아, 용감한 형제는 딱 처음 봤을 때 아, 그전에 이제 얼굴은 좀 익숙해 있었을 때 만났는데 그리고 그 방송 보셨죠? 네네. 승철이 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네, 곡이 있는데 예, 예. 예, 그거 보셨죠? 근데 반전 매력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괜히 그 샤이해요.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너무 그 말투도 막 쑥스러워하고 그렇죠. 막 그래서 아주 괜찮은 매력 있는 친구 같아요. 반전 매력. 네. 그래서 막 네일 아트 직접 하고 이런 모습을 또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반전의 어떤 네. 매력들. 이승철 씨 반전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무대와 방송에서와 좀 다르게. 저는 이제 무대 위와 아래가 너무 다르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무대 위는 어떻 제가 생각했어요. 무대 위는 어떻다 생각하세요? 무대 위는 굉장히 우아하죠. 예. 무대 위에 손대고. 그렇죠. 네. 무대 내려오면. 예. 동네 오빠. 동네 오빠 여기 이렇게 슬리퍼 신고 다니는 그게 정가 싶고. 그렇죠. 저는 근데 성격상 답답해서 네. 그 연장을 잘 못해요. 아마 연기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뭐 막 멜로 찍었을 때랑 예. 컷 하고 나왔을 때하고 완전 다른 진짜 무대에서 많은 반전 매력이 있는 이승철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승철님 노래는 다 어려워요. 쉬운 노래 좀 만들어주세요. 노래방에서 숨 넘어갑니다. 3864님이 올리셨어요. 이게 참 쉬운 노래 부르면 예. 이제 어려운 거 해달라고 이제 맛이 갔다. 아~ 어려운 노래 부르면 좀 쉬운 거 해달라고. 쉬운 거 해달라고. 아,
일기장은 노래가 좀 어렵죠, 사실. 이거는 여러 번 들어도 따라 부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 노래는 그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부른 노래 중에 가장 어렵게 그쵸? 녹음을 했어요. 예. 사실이. 필 받기도 어렵고. 근데 그 사실 말리꽃 같은 노래는 그냥 키만 맞으면 누구나 부르실 수 있는 노래 락발라드인데 이 노래는 진성, 가성, 반가성의 호흡과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보컬 전공하는 친구들 그냥 교재 나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처럼. 예, 그래서 뭐 연습하시기 좋은 노래니까 네네. 프로들한테는. 네. 여러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가 예, 여러 번 저도 들었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저도 거기에 너무 그 막 정말 처음에 눈물이 잔하더라고요. 어느 파트에 어느 가사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우린 정말 끝인가요? 우린 정말 헤어진 건가요? 넌 물음표 그리고 맨 끝에 점점점만 찍다 맞아요. 끝난 사랑 이렇게 예, 저도 물음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예. 점점점 저도 정말, 거의 예. 인상적이었거든요. 똑같은 네. 파트를 얘기하시네요. 네. 야, 그러니까 사람 느낌이 그렇죠. 다 똑같고 네. 남자가 느끼는 감성과 또 여자가 느끼는 게 같네요. 네. 예. 라이브는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일기장을 CD로 띄워드릴 거예요. 예.